아이 휴. 자, 그렇단 말이죠. 30년 요리하시면서 빠른 요리가 있을 텐데 왜 하필 갈비탕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등심하고 매운 갈비를 담다 보니까 기운 하나도 없네. 배고파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저희가 여기다 놔요? 예. 네. 아싸. 드디어 음식이 들어오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촬영에 들어가는군요. 이거 좀 주세요. 네? 아니 일단 여기 이 방송 나가는 카메라가 돌아야지 먹을 수 있어. 아니 돌려. 돌려. 나도 배고파 죽겠어. 방의 전설! 갈비탕의 전설입니다. 아 일단 말이죠.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이 아 일단 빨리 먹어야 된다. 어떤 그 느낌? 황석불빛 두터 말입니다. 멘트가 부자연스러워서 NG. 주방의 전설, 갈비탕의 전설입니다. 일단 말이죠. 이 그 보는 느낌, 예, 너무도 먹음직스럽고. 소품 정리가 안 돼서 NG. 다 맛있어 이제. 주방의 전설, 갈비탕의 전설입니다. 일단 말이죠. 이 그 어떤 먹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분위기. 갈비에서 등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한 국물과 그리고 갈비 그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달그란 맛이. 근데 아까 보면은 등뼈를 구우실 때 보니까 등뼈 윗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등 쪽 살이. 50분을 처음에 삶으셨잖아요. 딱 50분을 삶으셨잖아요. 한석 씨, 갈비 뜯기 참 힘드네요. 그렇다고 뼈까지 드시지 마세요. 맛있어. 배부른 한석의 작전, 갈비 뜯는 사진을 보내 인형을 사정없이 약올린다. 짜잔. 아. 뭐야? 웃긴데? 아, 진짜 웃긴다. 어? 뭐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 좀 쓰는구만. 아니야, 이거 한번 할 수 있어. 해먹대지 마. 맞아, 갈비 들고 나한테 많이 먹는 척하면서 은근히 알썼을 수도 있다고. 내 서빙 보고 갈비 한 조각 얻어먹었을 수도 있어. 아, 맞아. 절대 해먹대지 마. 네, 너. 아니면 그냥 사진만 찍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 그래요. 사진 찍고 밑에 내려놨을 수도 있죠. 절대 흔들면 안 돼. 이런 걸 흔들리지 않지, 김한석 씨. 아, 문자? 아, 어때요? 에? 뭐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어. 죽이네. 이거 되면은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오늘? 네. 짱이다. 일단 너 혼자 해. 나 못 도와주겠다. 일단 먹자. 이거 두 개는 여기다. 아 잠깐만 같이 먹자. 아니야. 나오면 제육 나오면 뭔지 몰라. 느낌이 어때요? 떨려요. 아까 막 정원이 개봉 박두. 빌붙기를 향한 간절한 눈빛, 꽝에 대한 공포로 떨리는 입술, 그런 인형을 걱정하는 마더니 청아, 덩달아 긴장한 미나,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의 순간. 누구누구해? 사람을 들어볼러. 오. 빌붙기 당첨 기념사진 찰칵. 좋아. 아니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보내주려고요. 김한석 씨한테요? 네. 어. 김한석 씨 메로. 메시지가 왔어. 아니 바닥을 너무 내밀었네. 네? 여기 보세요. 이쁘네. 이쁘다. 민영이가 이뻐. 뭐 먹었대?